요즘 냉장고 문을 활짝 열면 눈에 띄는 건 묵은지가 잔뜩, 묵은지 작은 포기로 2분의 1 포기는 취향에 맞는 크기로 썰어주고 꽁지를 떼어버린 후 400g이고 고기 못지않게 맛있고 두께가 얇아야 맛있는 사각 어묵 3장은 김치 크기와 비슷하게 썰어서 126g입니다. 김치 볶음과 정말 잘 어울리는 양파는 작은 것으로 2분의 1개 80g으로 도톰하게 썰어주고 파릇한 색감을 내줄 대파는 초록 부분으로 2분의 1 뿌리 40g은 잘잘하게 써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는 것이 깔끔한 볶음이 됩니다. 이어 칼칼한 맛으로 식욕을 돋아줄 청양고추 2개는 어슷썰기입니다.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눌러주고 마늘 2분의 1큰술을 넣어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내준 후 마늘 향이 싹 올라올 때 썰어놓은 묵은지와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내줄 시판용 고추장 3분의 2큰술을 넣어 김치 줄기가 하얗게 익을 만큼 중간불에서 볶아줍니다. 잠시 후 김치가 하얗게 익었을 때 썰어놓은 어묵과 양파, 청양고추, 그리고 물 2분의 1컵 100ml를 부어 어묵은 부드럽게 김치는 마르지 않게 볶아줍니다. 이때 불의 세기는 중불로 맞춰서 물이 금세 줄지 않게 볶아줘야 합니다. 양파가 푹 익지 않도록 살짝만 투명해질 만큼 볶음이 되었을 때 우리 집 김치의 신맛에 따라 가감합니다. 설탕 납작하게 한 큰술, 허여멀건한 것보다는 붉은색이 시각적으로도 맛있게 보입니다. 고춧가루 납작하게 한 큰술을 넣고 볶아줍니다. 제법 볶음이 빨갛게 볶아졌을 때 참기름, 들기름 모두 좋습니다. 2큰술과 김치 못지않게 씹는 식감이 좋습니다.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대파의 숨이 가라앉을 만큼 볶아준 후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주면 우리 엄마가 잘 볶아주셨던 추억의 도시락 반찬 어묵 김치 볶음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